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면서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마인드로 집 안에만 딱 들어가 계신 건 아니겠지요? 요즘 워라벨과 소확행이라는 말로 일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생활이 대세인데요. 마음의 여유와 행복은 아무래도 감성적인 측면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지요. 우리들의 감성 충전소 예울마루는 이러한 건강한 영향을 위해 좋은 기획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답니다. 올 2018년도에는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기획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여수 시립합창단의 멋진 콜라보로 함께했던 신년음악회가 있었고요. 총 4번에 걸친 컨셉으로 영화에 나왔던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도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차지연, 안재욱은 물론 서울시 뮤지컬단의 정상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뮤지컬 광화문 연가도 있었네요. 예울마루의 공간 어떤 곳이든 무대로 꾸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예울마루 야외 콘서트도 있었잖아요. 거기다 국립예술단체의 연주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코리안 심포니의 연주로 오페라와 발레 음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 발레 음악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다가가기 힘든 오페라라는 장르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헬로 오페라 시리즈도 있었는데요. 해설이 있어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선뜻 오페라 관람을 꺼려하셨던 관객들의 만족을 이끌었다는 평도 받은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예울마루에서 세계적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도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 현악 부분 최고의 연주단체인 코리안 솔로이스트와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의 협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와 우리나라 최초 쇼팽 콩쿨 우승자인 조성진의 듀오 콘서트는 귀 호강을 원하는 관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또 어떻고요. 매년 수준 있는 어린이 공연들을 기획하여 유아에서부터 저학년 어린이들, 심지어 부모님마저 매혹시켰던 예울마루의 어린이 공연이 이번 뮤지컬 보물섬을 통해 확실히 예울마루의 명품 어린이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울마루를 넘어 여수, 순천, 광양의 대표 실내악 축제가 된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은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맞아 더욱 깊어진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학교에서 진로 체험 학습을 희망하는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청소년 주간을 마련하여 공연인 페인터즈 히어로와 직업체험을 병행하였는데요. 관람을 하고 돌아갔던 학교들로부터 내년에도 다시 꼭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답니다. 동시대 인물로 때로는 조력자, 때로는 경쟁자의 관계였던 쇼팽과 리스트, 이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행복한 순간, 양성원 엔리코파체의 듀오 콘서트도 빼먹을 수 없는 공연이었죠. 전성 매진의 신화를 다시 써내려간 뮤지컬 시카고의 공연은 정말로 뮤지컬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열기를 그대로 느끼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는데요. 특히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뮤지컬답게 올 한해 예울마루에서 가장 핫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전성 매진 공연은 발레 장르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국내 최고 발레단인 국립발레단의 공연이자 대표 레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답게 너무나도 많은 관객들이 예울마루를 찾아주시고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웃음과 감동을 간직한 아기자기한 소극장 뮤지컬인 식구를 찾아서 역시 전성매진 열기를 이어가는 공연이었는데요. 좋은 공연은 크기에 상관없이 알차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공연이 된 것 같아요. 예울마루 대망의 2018년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기획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 콘서트였는데요. 첼리스트 송영훈과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연주하는 클래식 소품집과 크리스마스 캐롤은 춥기만 한 겨울을 따뜻하게 바꿔줄 최고의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았는데요. 그럼 2019년 1월에 첫 시작을 알릴 기획 프로그램은 뭔가요? 네, 2019년 예울마루의 첫 기획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시작된 예울마루 신년음악회인데요. 이번 2019년도에 준비될 레퍼토리와 출연진들의 소식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탁월한 움직임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최수열 지휘자와 국내 바이올리니스트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신지아 씨가 협연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2019 예울마루 신년음악회 프로그램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에 걸맞는 기상곡들도 준비된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은 60갑자 중 36번째 해이며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네요. 예로부터 돼지는 복을 들여오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황금돼지라고 하니 왠지 복이 넝쿨째 들어올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2019년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1월호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